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시대에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늘에서 불거리 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나는 쓰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주체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인격이 어떠한 인격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복이 올 수가 있고 말 한마디에 화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큰 갈등, 분열은 어디서 올까요?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내뱉었다가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말이 난무하는데 부정적인 소리, 긍정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 이 사회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언어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소리가 쓰나미처럼 긍정적인 소리 이 소리 파묻혀 버립니다. 사방에 들려오는 소리는 죽이는 소리, 핥히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사방에서 이런 소리가 난무하는 이때에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일곱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안 서실까? 안 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준비가 어떤 것일까요? 인격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장로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십시오. 권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줄 때 이 사람 사회적인 배경을 보고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구부러져 버립니다. 삐딱하게 됩니다. 기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말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정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작정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시는 분은 그분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기도 안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는 다른 사람의 피입니다. 이 피는 어떤 피일까요? 사람을 핥히고 사람을 잡아서 말로 죽이는 사람들. 미움은 곧 영적으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창세기 28장 20절과 35장 1절 이하, 그리고 32장 24절 이하, 그리고 33장 17절, 그리고 34장 1절 이하와 35장 1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라는 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냐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지렁이 특징을 한 가지 소개한다면 지렁이는 마음대로 구부러집니다. 이 사람은 줏대 없는, 주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처럼 꾸미고 가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 대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결국 이 사람은 집에 있지 못하고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은 그 당시 허허벌판인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이곳에 온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황급하게 도망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보따리 하나 없습니다. 짐보따리 하나로 있었으면 베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돌덩어리를 베개하고 누워 있는 그에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20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이란 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서원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 스스로가 자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같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조건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계산이 밝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되며 내 모든 것에서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된다는 말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20년 세월을 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베델을 찾은 적이 없고 11조를 드린 사실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까지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약속을 해버렸던,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24절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얍복나루터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이 사실은 호세아 1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호세아 12장 4절에 기록된 천사를 통해서, 이 천사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는 그곳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도 대답이 없어요. 한 말씀도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쳐버립니다. 씨름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도뼈를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뼈는 영어 성경에 보면 히프 조인트 뼈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허리 쪽에 뼈가 빠질 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 야곱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듣기 원하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야곱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는 절로 끓이면서 베델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환도뼈로 인해서 절로 끓이는데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얍복나루터 사건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은 바로 이어서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이 숫곳과 베델은 반대 방향입니다. 숫곳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곳에 와서 집 짓습니다. 짐승집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숫곳에 온 그는 창세기 34장 1절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곳에 있다가 세겜 추장의 남자로부터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급탈을 당하고 시몬 네비란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칫하면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내가 너와 나타났던 때에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0년 전에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너 베델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한테 서원했잖아. 너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20년 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세요. 그 과정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도망다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약속한 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혹 서운한 것 없습니까? 이렇게 하겠노라고 기도하시다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작정하신 적 없습니까?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서 5장
2절과 4절, 6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너 기분 내킨 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네가 서운했으면 빨리 갚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내가 서운해놓고 갚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갚게 합니다. 야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야곱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전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합니까? 전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흥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너 목소리로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네가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면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손으로 수고한 것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것이 망하는 다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더니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람, 민수기 11장 15절 그리고 27장 18절과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1, 2년 정도만 해도 모세 이야기는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로 부르셔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중간에서 탈락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광야길을 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저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세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죽여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소서.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곳이 어딘가요? 모세는 40년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모세가 걸어갔던 광야 40년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모세가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끊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광야 교회들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가요? 때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사람이 너무 극심한 극한 가난이 계속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죽음이란 걸 꼭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고 싶다, 모세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을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게 왜 묵은 짐을 지우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요, 모세의 고백은 우리의 똑같은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민수기 11장 15절이 있고 난 후에 민수기 27장 18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 이 종기를 돌려라 말은 지도적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대단히 우리가 무서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힘들다고 내뱉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여달라니까 하나님 그걸 데려가 버리세요. 사람 바꿔버립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도 모세가 바로 떠날 때 여호수아를 안수하라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 모세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시대와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2명이 이제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2명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저곳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10명의 부정적인 소리하는 이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과 14장 2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고 싶다는 겁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갚아주마. 내가 그대로 해줄게. 결국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여달라고 하니까 사람 바꿔버리시고 백성들도 자신들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쓰면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부정적인 소리, 절망하는 소리, 좌절하는 소리, 근심하는 소리, 이 소리 가장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불신자 중에 불신자로 보신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과 11절 14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여리고 성 내가 정복하기 힘들어요. 몸은 내가 아픈데 그 병이 내 몸은 아프지만 내가 그 병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타의에서 나를 고칠 때가 있어요. 또 물질의 가난이라는 여리고성, 때로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때로는 여리고성 같을 때가 있어요. 아내가 여리고성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부부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점령할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때로는 내 마음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상하게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리고성을 7일째 동안 작정을 하고 도는데 여러분 가운데 작정하신 적이 있죠?
새벽기도 작정도 해봤고 금식기도도 작정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금식기도 할 때는 작정 금식기도예요. 반드시 모든 작정기도에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셨나요? 되는 기도가 있고 안 되는 기도가 더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말씀에 가르쳐주신 대로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돌 때 7일 동안 돌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작정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 때 하나님 첫 번째 하실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6장 11절에 보면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지내서 잔이라, 잠을 재웁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며칠 동안 일주일 가운데 여호수아 6장 14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 계속해서 잠만 잤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7일째 날 이제 돌 때에 무너져버립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리고 성을 도는 그들은 폭염입니다. 갈증이 일어나고 목이 말라서, 그리고 모래먼지가 수많은 인파가 같이 돌 때에 이 사람들 서로 부딪히면서 때론 발을 밟을 수도 있고 온갖 불평의 소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상식적으로만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냐? 반드시 불평하고 비판적인 소리 나옵니다. 부정적인 소리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은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정해놓고도 내 입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소리들 때문에 그 작정이 또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9장 4절과 19장 16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강했는지 전 성경에서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의 하늘을 닫으시고 기도 한마디에 하늘을 열어준 사람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 불도 내려왔고 민족 전체 비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탈락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성한 사역 그 기간에 데려가 버리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이 끝나고 19장 1절에 시작되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다음 같은 통보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말을 전해 들었어요.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 듣고 하는 말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래요.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험에 드는 사람 많아요. 교회 직분 지금까지 감당하시면서 좋은 소리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별별 시험에 드는 소리 다 듣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넘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버려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말씀 떨어지자마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엘리사를 세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대신하여. 여기서 이 엘리야가 뭐 건강이 나빠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하나님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이 사람이 사람 말에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 데려갔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 부인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간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세 번. 왜 세 번 물으셨습니까?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세 번을 사랑 고백을 받아내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회를 또 주세요. 너 내 양 먹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세요.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 고백 세 번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위대하게 서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나 내가 말 한마디 잘하면 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생 일곱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한테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거침없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천추의 자손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줄을 상상 못했습니다. 하는 말이 예수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갚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야기가 아닌 유대 역사에 가장 인류 역사 시작된 대로 비극적인 한 사건을 세계사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민족사 그리고 또 로마 역사에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인 연대는 AD 33년이었습니다. 역사는 AD 33년 지금은 2017년이죠 그러면 AD 33년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십자가 현장의 역사가 AD 33년으로 이 시대에 이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로부터 37년이 흘렀습니다. 37년이 흘려서 역사는 AD 70년 이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로마의 장군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장군이 디도라는 장군입니다. 또 다른 말은 티투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로마의 정예군 군사 10만 명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10만 명이 들어오면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유태인들은 무차별 학살을 하는데 100만 명이 이때 학살당했습니다. 유대 온 땅이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0만 명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AD 70년에 유대 민족은 나라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소련에 유태인들이 가고요.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세계 각지로 다 도망갔습니다. 유럽으로 다 이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나라가 다시 정부를 수립하게 되냐면 1948년 5월 14일 날 5월 14일 우리나라 날짜로
1948년 5월 14일 날 저 이스라엘 저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거기 정부가 세워져요. 무슨 말입니까?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사건 터지면서 1948년이니까 약 2000년 동안 이 주구상에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진 나라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한테 돌리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조상들이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자손에게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독일의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 명을 대량 학살을 시킵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유태인들을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독일 군병들에게 비누를 만들어서 보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를 인육비누라 그래요. 사람의 시체로 만들어진 비누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디서 시작됐나요? 핏값을 자손들에게 갚아달라고 했던 이 조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에 권세가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항상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 기도해야 되고 소망적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때 아, 이것이 내게 문제였구나. 가장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서 항상 이런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우리가 금기사항으로 생각하고 입 밖에도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서요. 너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따라서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말씀에서 하세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현장에 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곤욕이 무엇입니까? 무차별하게 채찍을 맞아 살이 다 터져버리고 머리는 가시채를 씌워서 피가 범벅이 되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서 피를 다 쏟아버리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단 한마디도 불평하는 소리가 없었어요. 침묵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할 때도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항상 주님 입에서는 극단적인 죽음 앞에서도 긍정적인 소리, 늘 소망적인 소리, 우편 강도한테 숨이 끊어지시는 그 순간에도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못 박히는 곳이야. 과연 우리는 무엇이 박혔습니까? 내 육체가. 십자가는 사람이 육체가 못 박히는 곳인데 이 육의 소리가 우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더러운 소리 못 박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소리 못 박아야 됩니다. 불평하는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으며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너 눈에 덜 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습 속에
내 십자가에 내 정욕에 다 못 박히고 세상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소리가 다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육의 것은 다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인품을 닮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달라져 버려요. 지금까지는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소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내가 과거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이 말이 나와요. 어떤 말? 소망적인 이야기, 감사하는 이야기, 남을 위로하는 이야기,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주는 이야기. 이 사람은 진정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말을 조심합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범사위에 감사하시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